앵커리지를 떠나 이번 여행의 종착지 알래스카 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 스워드로 향했다. 스워드로 가는 길에 마타누스카 빙하에 들렀다. 마타누스카 빙하는 직접 걸으며 탐험을 할 수 있다. 빙하 탐험을 하기 위해서는 헬멧과 아이젠을 착용해야 한다.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빙하에 발을 내디뎠다. 빙하 탐험 가이드는 거침없이 걸어간다.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골이 패여있는 빙하를 처음 밟아보는 나는 그 위를 걷는 게 쉽지 않았다. 멀리서 볼 때는 규모를 잘 가늠할 수 없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. 계곡을 따라 펼쳐진 빙하의 길이가 무려 43km에 달한다니 하루 종일 걸어도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. 여름이 되면 빙하 녹은 물이 크레바스 사이로 냇물처럼 흘러간다. 빙하수는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된다. 그런데 이 빙하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. 갈수록 눈이 적게 오기 때문이다. 빙하는 수십만, 수백만 년 전부터 있어 왔다. 그런데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빙하를 없애고 있는 것은 아닐까?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.